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들어온 데 보니까 저기 무슨 전빵차린 것 같아요. 전빵차린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지난주에 정부의 시장기 필요성을 들어갔나요? 외부 효과 안 했죠? 몇 번까지 풀었어요? 5번부터 할 차례인가요? 외부 효과. 그죠? 외부 효과 안 했죠? 예, 그 앞에 이제 그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이제 앞부분을 좀 하고요. 외부 효과 해서 이제 요거는 따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남겨놓고 마쳤습니다. 지난주 이제 정부의 시장기 필요성이라는 거 했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지금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따라오시죠. 한편으로는 나와서 강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그 정도는 아직 아닌가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 두 가지인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이제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안 해요. 민간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죠. 정부만 고려하는 거죠, 이거는. 민간에서는 오로지 뭐예요? 민간에서는 오로지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민간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수록 자신한테 이윤이 커지기 때문이죠. 민간 기업체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수록 자신의 이윤은 더 커지죠. 그 이윤은 자기 것이 되니까. 민간에서는 오로지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에요. 근데 요거를 못할 때가 뭐예요? 시장 실패죠. 시장에서 민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이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시장 실패는 이제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더 했죠. 시장 실패는 그 뜻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시장 기능에서 자고가 정량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이죠. 그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부가 개입하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외공불비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외부 효과죠.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외부 효과, 공공재, 그리고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이런 것들 있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적정량만큼 뭔가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보는 거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 찾지도 않은 곳에 공원 만들어 놓으면 뭔 생각 들어요? 돈 낭비. 그게 뭐예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면 쓸데없이 만들어 놨죠. 그게 이제 공원도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공공재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런 상품이 정부가 그렇게 만들든 민간이 만들든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자원을 지금 엉뚱한 데다가 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썼는지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는지를 생산되는 상품의 양을 보면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도 그건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고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에요. 그쪽으로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데 그게 뭔가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되거나 과다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거죠. 특히 외부 효과의 경우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이렇게 해서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해서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이 돼요. 이게 이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 소비가 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성질이 있죠. 이런 성질 때문에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과소 생산되는 그런 비율이 발생하고요. 또 불완전 시장은 독과점하죠. 독점이나 과점 이런 시장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죠. 이것도 꼭 과소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라 그러죠.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이러면 이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꼭 이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보세요. 지금 현재는 정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발생하죠. 정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발생하네. 옛날에는 정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갓 졸업하고 겨울 방학 때인가 무슨 책을 사고 싶은데 이 책이 서점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전혀 없잖아요. 그 시내 서점에 아무리 다 들러봐도 그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80년대인데 그게 80년대 죄송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전화번호부 두꺼운 거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뭐 만만치 않구만. 비슷하구만. 두꺼운 게 있는데 그게 인형편이 있고 상호편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모른 척 하는 분들은 지금 모른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른지 모르겠는데 상호편이 있고 인명편이 있는데 그 상호편에 보면 이제 서점, 이제 업종별로 서점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곳 가까운 곳부터 전화하는 거죠. 가까운 곳에 서점 전화번호에서 일일이 다 전화하는 거죠. 야, 얼마나 이거 뭐죠?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그래서 겨우 이제 찾았어요. 서점이 있다는 데를. 그래서 거기까지 막 몇 시간에 걸쳐서 갔다 오는 거죠. 차 타고. 또 그때는 버스 타고 열차 타고 이렇게. 그게 그 당시죠. 엄청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검색 하나로 바로 그냥 뜨잖아요. 엄청 사실은 정보 비용이 덜 발생하는 사회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보다 정보가 더 완전해지면은 경제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정보가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만큼 그만큼 경제가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경우에도 뭐 과소 생산되거나 소비되고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시장 실패가 되는 거죠.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스스로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또는 정부가 특히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데 대해서 그 재산권이 시장에서 스스로 거래되도록 하는 코드 정리도 있죠. 자, 그런 시장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과소 생산되는 정유외부에서는 주로 보조를 통해서 개입하고 이런 경우에는 규제하죠. 공예세 같은 거 매기거나 하는 거죠. 다음에 공공재의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또 독과점 규제하고요. 이거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게 그 지금 뭐 꼭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는 거 있죠. 실거래가 신고하게 해서 이게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공개는 우리 물건별 평가에서도 공부하잖아요. 물건별 평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한다고 돼 있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이런 거 한 적 있죠. 근데 그 적정한 실거래가가 뭐예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사례예요. 그런데 신고된 거래사례를 보고서 감정평가를 할 때도 훨씬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사례 조사를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신고된 사례로서 하게 되는 것. 또는 학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여러모로 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요건 이제 요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만 이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이제 정부 실패든 시장 실패든 이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적 후생손실. 사회적 후생손실 이런 것도 이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고, 또 경제적 순손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것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또 자원배분 왜곡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또는 이제 효율성 상실.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같은 맥락인데, 이게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시장 실패가 되겠지만,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 실패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손실이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는 탄력성하고 관계있다고 그랬어요.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왜곡이 커요? 작아요? 왜곡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왜곡이 작다 그랬어요. 이거 나올 때마다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창문세 생각했어요. 창문세. 이 창문세는 이 1690년대 영국에서 창문세를 매기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안 만든다 그랬죠. 창문을 만들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이제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그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심하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영향받는 게 작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적은 거죠. 아무튼 제가 이때 들었는지 그때 들었는지,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 템즈강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관광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거기에서 들었는지, 근데 그때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이제 와이프가 알아듣고 이제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다 이렇게 이 관광을 하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관광하는데 혼자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네요. 그거 진짜, 그거는 진짜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더라도 이제 한국인 가이드가 하는 아니 영어로 뭘 설명을 하면 뭐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런던 브릿지가 있는데 그 뭐라고 하는데 이제 알아듣는 거는 별로 없고. 근데 사람들 제일 이제 뻘쭘한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다들 웃는데 혼자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요.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 멀뚱멀뚱 있으면 이제 웃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가이드가 젊은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봉급 받는 거 외에 팁이잖아, 팁. 이제 가이드를 하면 이제 수고했다고 이렇게 내리면서 다들 이제 팁을 주면서 내리는데, 그 젊은 청년이 이쁜 아가씨는 전화번호를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웃는 거죠. 근데 저는 웃지도 못하고 저놈이 뭐라고 했길래 웃을까, 제 전화번호 넣어줄 걸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굉장히 자주 등장했어요, 시험에. 이게 정답 지문으로 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요거.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 뭐 공급 곡선이든 수요 곡선은 관계 없어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이런 식으로 정답 지문으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등장했어요, 시험에.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이제 따로 더 체크를 해야 되죠. 워낙 중요하니까.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이렇게. 정의 외부를 외부 경제라고도 하죠. 외부 경제. 부의 외부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도 하죠. 외부 경제는 이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조를 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개인이 얻는 편익 말고도 다른 사람이 얻는 편익도 있다는 거죠. 근데 비용 지출은 누구만 해요? 개인만 하는 거죠. 비용 지출은 개인만 하니까 굳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보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보조를 하면은 요 사적 편익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군은 여기에 이꼴이 되도록 그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이럴 때는 이제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할 때 자신이 느끼는 비용, 시멘트 생산 비용하고 이웃 주민들의 그 의료비라든가 세탁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추가한 게 사회적 비용이죠. 이럴 때는 공예세 같은 걸 매겨서 이게 좀 더 비용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똑같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만약에 정예외부에서 비용 측면으로 따지자면은 요쪽이 더 큰 거죠. 정예외부에서 비용 측면을 따지자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이렇게. 부의 외부에서 편익 측면을 따지자면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반대로 돌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럴 때에는 이제 핀피 현상이 나타나죠. Please in my front yard. 여기는 NIMBY 현상, Not in my backyard. 이건 안 된다 뜻이고, 이거는 please 와주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두 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 우리 시험에서는 생태 공원이 조성된다. 어떤 정의 외부를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시멘트 공장이 건설된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된다. 또는 이제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자,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했을 때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으면은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규제받는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46쪽에 5번, 5번부터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맞죠?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수요 감소고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 한다. 맞죠?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4번이 정답이고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재화는 이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게 누구예요? 부의 외부죠. 부의 외부. 사회적 비용, 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뭔가 지금 피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의 외부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보다 어떻게 더 많이 생산되어서 시장 실패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그 6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8번 보겠습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외부효과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재산권을 부여하여 재산권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정부 개입에 의한 방법이다. 요거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요게 바로 코즈 정리죠. 코즈 정리는 시장 자율 조절 방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맞나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 정부에서 보조금. 맞죠?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공예세 같은 거죠.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양봉업자와 가수원업자 사이에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그 대가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 외부 효과가 내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의 경우 외부 효과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 맞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8번도 보시면은 부동산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생태공원 조성, 구 건물의 리모델링 등에 의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더 좋아지게 되면은.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를 지칭한다. 맞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죠? 제3자의 불리한 효과 맞고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며 외부 효과 문제는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맞죠? 그다음에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공급이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죠. 공급 곡선을 좌측 좌상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아니라 수요 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쉬워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수요 공급 중에 뭐가 변할까 이걸 스스로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차라리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은 인근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감소 중에 뭐가 영향받을까요? 공급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수준 한정돼 있어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긴다고 해서 자재 가격 변한다거나 기술이 바뀌나요? 그거는 아니거든. 맞잖아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결정 요인 했잖아요. 지난주에 공급 결정 요인에는 가격, 생산 기술, 생산 요소 가격 별로 없어요. 또 나머지 한정돼 있어요. 또는 뭐 공급자 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공급자가 많아지면은 공급이 증가하고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줄어들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정돼 있어요. 공급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아무튼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임대주택 생산비 상승은 자 요거는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게 되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임대주택 생산비 상승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이 결국은 수요자에게 증가될 수 있어요.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고요. 정답 4번이었고 다음에 9번은 이제 공공재조. 공공재도 독립된 문제로 좀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공공재는 특히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성질을 갖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게 비배제성인데요.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맞나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이점이 있는 거죠. 1인당 이제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또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현장 자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 자연 환경들 있죠. 이건 누가 뭐 돈 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풍경 즐기는 거. 그런 거는 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죠. 예, 근데 아, 예, 여러분들 현장 자원 이게 뭐예요? 현장 자원. 들어봤어요? 현장 자원이 뭐예요? 자연 그대로의 토지. 어디서 있어요? 했죠? 현장 자원. 30쪽인가요? 30쪽을 보세요. 30쪽. 30쪽 17번에 3번 보세요. 30쪽에 17번에 3번. 현장 자원이란 단어 있죠? 요거 한 것 같아요. 현장 자원은 소비재로서의 토지의 일종이며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환경 가치라 한다. 그러면서 상품 자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상품 자원은 사람의 노력이 투입된 것 또는 자본이 투입된 것. 그래서 농지, 택지 이런 것들은 상품 자원. 농지는 개간을 했고 택지는 택지 조성비가 투입이 됐죠. 그런 것들은 상품 자원.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현장 자원. 자, 다시 140 그쪽으로 오시면은요. 자, 그러한 현장 자원은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게 틀렸죠? 예, 과소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10번은 10번부터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지금 여기까지고요. 10번부터는 이제 개입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론이 크게 세 파트로 이제 나누어진다면 하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 하나는 토지 시장에 개입한 토지 정책, 하나는 주택 정책. 근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는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과 정부의 개입 수단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이게 정부의 개입이에요. 이 두 개 합쳐서. 네, 제일 첫 번째 파트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직접 개입하는 게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게 있죠. 또 뭐가 있고요. 토지 이용 규제가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시험에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개입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 그냥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그 뜻 정도만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항목을 구별하는 정도로만 출제가 됐어요. 직접 개입에는 이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것만 출제됐어요. 수량 통제. 수량 통제도 직접 개입이고요. 가격 통제도 직접 개입이에요. 수량 통제에서 수요자 역할을 하는 토지 비축이 있죠. 토지 비축 제도 또 강제로 취득하기는 하지만 이제 수용도 있죠. 요거는 이제 직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거죠. 다음에 공영이라는 거. 공영. 꼭 공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하게 되는 거. 정부가 이제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직접 개입. 공급자로서 직접 개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가격 통제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우리 임대료 규제 하잖아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하죠. 요거는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쪽 저쪽 다 이제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만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이 사는 거는 아니죠. 파는 건 아니죠. 정부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다음에 이 세금을 뭐 부과하거나 깎아주거나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깎아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간접 개입인데, 뭐 지원 같은 거, 이거 정부가 직접 뭐 공급하거나 수요하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 뭐 일본하고 그 전쟁 붙었죠, 지금. 근데
그 우리가 지금 기술이 어떤 기술은 20년 정도 뒤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불화수소나 뭐 포토레지스트나 뭐 이런 몇 가지 세 가지 이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한 20년 정도 뒤쳐져 있대요. 예, 근데 그런 거는 개발하려면 수십조가 걸린다. 수십조.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민간 기업에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기초 과학이 튼튼해야 되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소를 만들고 지원해야 되고 실험실이나 실험 자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지원을 이제 정부가 하는 거죠. 또는 정부가 세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기술을 개발한 것을 이제 민간에 지원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지금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가장 이제 직접적인 그거죠. 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이제 판결을 했다고. 근데 사실 굉장히 웃긴 놈들이. 근데 이걸 언론에서는 보도를 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잖아요.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일본하고 청구권 협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급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봉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청구권은 이제 없다, 이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노동자들이나 징용된 그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국가하고 사이에서 그렇게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일본 외상이 일본 의회에서 대답까지 했어요.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느냐고 일본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외상이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네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징용된 사람이 일본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본 재판소에서도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지들도 하지만 지금 현행 그 법 체계로서는 일본에서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법 체계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해결책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또 소송을 제기해요. 일본에서는 안 되고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지금처럼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배상을 받아요. 그때는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받은 돈이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3억 달러가 35년 동안 식민 지배하고 그 많은 수백만 명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고 했던 것에 대한 대가가 3억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나 그 필리핀이나 2년, 3년 동안 지배해서 그 대가로 준 게 인도네시아가 2억 달러 줬거든요. 우리는 35년에 이제 봉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3억 달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그 돈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등 어떻다는 등 배상은 다 했다는 등 어떻다는 등 사과는 커녕 오히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그럼 결국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힘이 셌던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새로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바그너 있죠, 바그너. 바그너가 이제 나치 그 음악 그쪽이거든요. 그 바그너의 음악조차도 안 듣고 독일제라면은 성냥 하나도 쓰지 않을 정도로 이 독일이 진정으로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이 이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를 풀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는 그 수상이 70년대죠. 폴란드의 바르샤바인가요? 거기 이제 유대인 그 희생자 묘소에 참배를 하면서 그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날이 좀 추운, 날이 추운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 빌리 브란트라는 그 독일 총리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바르샤바 총리가 그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총리였어요. 근데 그 무릎을 꿇고 비는 거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잊을 수는 없다. 용서는 하되 잊을 수는 없다. 바로 그거거든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똑같은 과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일본군한테 엄청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이게 동학 혁명이 있었죠. 1894년. 그때 엄청난 그 동학 농민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일본군한테. 그러니까 동학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처음에는 막 다 휩쓸었잖아요. 다 휩쓸어가지고 동학군이 여러 군데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올라오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청나라가 오니까 일본군이 자동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세를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외세를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니까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봉기를 멈췄죠. 멈췄는데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안 되니까 다시 제 2차 봉기를 한 거죠. 2차 봉기를 했을 때 이제 일본군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기관총이 개발됐거든요. 기관총. 그 기관총이 개발됐는데 그 기관총을 그 당시에 여기서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리면 드르르 나가는 거.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 싸우는데 농민들은 낫 들고 죽창 들고 달려가는 거죠. 주문 외우면서. 주문 외우면 총알 피해간다고. 그러면서 달려가니까 이게 그게 게임이 그 불과 1개 중대인가 그래요. 일본군은. 불과 1개 중대인데 수만 명이 2만 명인가? 2만 명 중에 어떤 사람은 돌려보낸 사람도 있대요. 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기껏 갖고 있는 농민군이 갖고 있는 제일 우수한 게 화승총인데 화승총은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비 오면 못 쏴요 이거. 이런 총으로 살육을 당했어요. 살육. 그 살육을 당한 데가 바로 여기서 20km 근처예요. 여기서 20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금치라고. 그 우금치가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우금치가 있어요. 거기 한 여기서 20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우금치에서 마지막 살육을 당한 곳입니다. 거기 우금치에 그 기념비도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런 1894년도부터 그때 잡아가지고요. 목 치고 사람들 일렬로 세워놓고 총 쏘고 숱한 잔악한 행위를 그때부터 이미 다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일본군의 잔악행위가. 그 이후에 731 그 부대로 생체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잔악한 행위들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등 지금 상대가 전쟁을 걸어왔는데 지금 내부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부에서 힘을 합쳐야 상대를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굉장히 큰 기로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저러는 거는 군국의 야욕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들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고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경제전쟁은 어쩌면 부차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별 얘기 다 나왔는데 아무튼 자 이런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게 주로 출제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190쪽의 그 10번 문제를 보면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의 토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직접개입, 간접개입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음에 토지이용규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직접적 개입과는 구별이 된다. 그렇죠. 토지이용규제는 그냥 그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죠.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다음에 그 3번에 직접적 개입은 토지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토지 공급의 원활화 및 집값 안정에 주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 공급 토지의 원활화 및 집값 안정 맞죠? 그다음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제도, 공용 개발 등이 있다. 자, 이거 전부 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5번에는 간접적 개입은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금 수요 및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죠.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고요. 뒷부분은 토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토지 행정상의 지원이다. 이건 뒷부분은 맞죠. 앞부분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밑에 11번은 이런 식으로도 꽤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는 뒤에 15번을 보십시오. 15번이 기출문제인데 15번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11번이나 15번이나 같은 유형이죠. 그 15번에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소유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해서 1번의 용도 지역 지구 지정은 이거는 이제 토지 이용규제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는 간접 개입이고 그다음에 공용 개발 사업 이게 직접 개입이죠. 공용 개발.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요. 개발권 양도제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TDR 아닌가요? 그러니까 코주 정리나 TDR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거는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앞에 11번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11번을 열어보시고 12번을 보면 되겠죠. 자, 12번은 이제 토지은행이죠. 토지은행은 요 토지 비축 제도죠. 여기 직접 개입이면 직접 개입 그대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따로 조금은 더 알아두셔야 되죠. 이건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장래의 공공용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미리 토지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죠. 미리 싼 가격의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집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쌀 때 미리 사두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쌀 때 미리 사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리 쌀 때 사두기 때문에 이 저렴하게 적시에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죠. 미리 사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적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단점도 있죠. 그 3번 같은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죠. 이게 잘못 관리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비용이 이제 묶여 있어야 되죠. 미리 사는 거잖아요. 미리 사는데 나중에 필요한 거를 미리부터 대량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투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 4번에 나오죠.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이 틀렸죠.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계획적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토지 수용 제도도 계획적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13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맞죠?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공급.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공급. 한번 뭐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시멘트는 너무 많이 생산돼요. 다음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거죠. 시장을 통하여가 아니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이거는 옳은 말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공공재는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토지 정책인데 토지 정책은 이거 좀 쉬고 하겠습니다.